강의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계한 건축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우룸 725라는 다세대 주택을 준공을 했는데요. 주인 세대와 1.5룸 임대 세대가 결합한 총 11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또 상가 주택을 많이 설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주거 프로젝트가 디자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거 프로젝트의 특별한 성격이 있고 또 법규라든가 또 기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일상 골목에서 많이 만나는 건물들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주거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 이런 건물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은 뭐집 장사가 지었나? 뭐 설계가 이렇게 못했나? 뭐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네.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특이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이 주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포동에 준공한 아우룸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앞서서 2012년부터 제가 준공한 이런 주거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설계한 주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2021년에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포동의 아우룸 725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우룸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주요한 설계 컨셉과 설계 진행 과정,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포동 아우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준공한 반포동 아우룸 725라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의 진화, 제가 설계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그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좀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설계하고 지어본 분들은 좀잘알것 같습니다만은 건축주와 건축사 또는 뭐 건축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는 수익성과 공사비와 용적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작품성, 그리고 공사비보다는 설계비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은 사실 설계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좀 여유롭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건축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설계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설계라는 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골목에서 보는 이러한 창문만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뭐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은 기능을 위주로 설계한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진행할 수도 있죠. 법규 파악하고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기능적인 것을 풀고 나서 외관을 생각하지 않고 창문이 있는 위치에는 그냥 창문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디자인이 아니죠. 디자인이 아니고 사실 설계라고 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그냥 접근해서 그냥 시간을 절약해서 공사비도 절약하고 용적률 다 찾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는 건축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는 기능과 용적률과 공사비를 다 따져보고 뭔가 다르게 그러니까 작품성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도 좀 높게 받고 싶죠. 그 사실 이제 집 장사하는 설계와 설계비 그리고 디자인을 생각하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그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맥시멈으로 찾아서 지으면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땅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평당 1억에 되는 그런 땅값에서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됩니다.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자유롭게 또 여유롭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뭔가 다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사가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접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뭐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건축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도 너무나 수익성과 공사비의 용적률을 따지기보다는 이 작품성과 설계비를 적절하게 좀 타협을 해서 보다 조금 다른 그러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일상의 골목길에 건축물들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도시가 더 풍요로운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이런 접점을 잘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죠.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설계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다가구나 다세대처럼 안 보이게 설계하는 것. 물론 기능과 공사비와 이런 또 실용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을 다 해결하면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다가구와 다세대처럼 안 보이게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다세대처럼 보이지 않게, 이 건축물을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할 때에 매우 어렵다. 문제는 이 기능을 풀고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주택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러한 한계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10년 동안 어떤 주거 프로젝트를 했는지 주거 프로젝트의 총 결산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주로 주거 프로젝트를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수 없고요. 그냥 그림과 주요한 개요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주요한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소를 오픈하고 첫 프로젝트도 주거 프로젝트였고 이런 다세대 자가구 프로젝트가 제 사무소를 일어서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프로젝트 유형이었기 때문에요. 저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뭔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설계한 주거 프로젝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어떻게 발전됐는지, 어떻게 다르게 진화됐는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그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제가 독립을 하고 처음으로 작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2013년도에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방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꼭대기층에 주인 세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원룸이나 1.5룸으로 계획을 했는데 총 19세대가 됩니다. 이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뭐 다세대 주택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립을 하고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했는데 뭔가 다르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러한 주택 프로젝트를 벗어나면서 색다르게 해보겠다고 굉장히 열정을 쏟아서 만든 그런 주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재료는 석재와 메탈과 이런 디자인 언어들이 상당히 좀 시궁하게 복잡하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계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는 제가 이러한 주거 프로젝트를 처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노력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현장에서 시공하기도 힘들고 공사비도 비싸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할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애착이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 제가 처음 다세대 주택을 시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가련인데요.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프로젝트인데 원룸 19세대. 이 부분도 이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입니다. 여기는 주인 세대가 살지 않고 원룸 19세대로 다 채워진 말 그대로 수익형 그런 부동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창문 하나하나가 한 세대 유닛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총 19세대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창문을 조금 크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외부에 이런 난간을 좀안 하면은 어떠냐.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그런 주상복합 프로젝트 보면은 대부분 이런 픽스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에도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보고 싶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런 프로젝트가 깔끔하고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는 좀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원룸형으로 구성한 프로젝트고요. 자, 여기 이제 4층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로 뭔가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도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클라인하우즈의 군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군자동에 위치한 프로젝트인데요. 두개 필지를 합해서 약 100평 되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가 이제 꼭대기층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원룸형이나 1.5룸형으로 계획을 했고요. 총 19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초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요. 이 내용은 건축주분이 좀 특이하게 건축물을 설계해달라. 그래서 상층부에 이렇게 메탈로 디자인을 하고 과감하게 이런 액션을 좀 취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도 원룸형 또 주인 세대가 결합한 클라인하우즈의 군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보람의 프로젝트인데요. 주인 세대와 2룸, 3룸이 결합한 총 14세대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땅을 보시면은 대략 100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층이 이제 필로티고요. 1층에 근생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층이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좀 디자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좀 갈수록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당시 때는 이제 도로 사선 제한이 있었고 또 일조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사선을 이렇게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사지붕이 오기 때문에 이제 칼라 강판을 도입을 해서 상부와 이런 중층부를 분리하는 프로젝트로 했고요.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상부에서 좀 특이한 점을 좀 구현하려고 했었고 나머지 층들은 주거의 기능을 그대로 좀 반영한 이런 이중창을 도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한 방배동 벨라지오 프로젝트인데요. 두개 층이 근생이고요. 나머지 층이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100% 수익형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이 투룸과 쓰리룸이 결합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고 총 9세대가 결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가와 다세대가 결합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가와 다세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하는데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세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가와 다세대를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다세대처럼 안 보이게 그렇게 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성원 프로젝트인데요. 주인 세대와 투룸이 결합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프로젝트인데요. 1층 부분에는 상가가 들어와 있고요. 2층, 3층, 4층에 이렇게 임대형 또 꼭대기에는 주인 세대가 들어와 있는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메탈과 돌을 이렇게 결합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거실 부분은 창문을 크게 이렇게 구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한 방배동 오즈빌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도 사실 이제 건축의 정면에서 좀 색다름을 구현해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단부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조금 더 유연한 측면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코너부를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좀 도입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일조권을 많이 받아서 4층부터 5층 이렇게 일조권을 많이 받는 그런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섞여져 있고요. 6세대가 결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한 목동 제이큐브 프로젝트인데요. 꼭대기층은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층은 투룸, 그리고 다가구와 오피스텔이 결합한 7세대, 2세대, 그래서 총 9세대가 결합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 있었고요. 오피스텔과 상가와 이렇게 결합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총 8층 규모로 지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세대 주택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층은 좀 이제 상가적인 느낌, 오피스텔의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준공한 성신여대 패밀리 프로젝트인데요. 주인 세대와 쓰리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상가가 결합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두 계층이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과 4층, 5층이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부분도 이제 메탈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렇게 메탈 부분을 좀 상층부에 사용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일조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4층부터 꺾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실 부분에는 큰 창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18년도에 준공한 클라인하우즈의 마곡이 되겠습니다. 마곡나루역 바로 인근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와 투룸이 결합한 프로젝트고요. 총 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이제 다가구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꼭대기층에 이제 루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창문을 크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꼭대기 부분에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투룸이 2세대씩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좀 정갈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마감 재료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사비가 많이 나왔고요.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고급 재료로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한 제기동의 다가구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2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1층은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은 원룸이 구성되어 있고, 5층에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층은 필로티, 2층은 상가, 그리고 3개층은 다가구 주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일조권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뒤쪽도 이렇게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세대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준공을 했고요. 밀러바니 안암동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와 원룸, 상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4개층이 근생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층은 주택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꼭대기층은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개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그래서 총 25세대가 들어가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이런 주택의 유형으로 우리가 창문을 볼 수가 있겠죠. 아랫부분의 근생 부분은 좀 자유롭게 외관 구성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주택 프로젝트가 오다 보면은 조금 이제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좀큰 창문을 주고 뷰를 좀 다양하게 확보하고, 대형 창문이 들어와야 공간감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룸 프로젝트는 제가 좀큰 창문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룸이 작기 때문에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상부는 주거, 하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수 있는 외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준공한 프로젝트인데요. 논현동 1회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층에 조그마한 상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대기에 주인 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층은 1.5룸이나 원룸이 구성되어 있고요.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주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단부라든가 상부의 이런 창문에서 메탈 포인트, 건물의 루프탑에서 이런 디자인 언어들을 좀 도입을 하고, 외관 재료를 조금 특이하게 구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령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돌도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시도를 해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준공한 논현동 메종스프링 프로젝트이 되겠습니다. 1.5룸 다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총 16세대가 구성된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한 계층마다 4개의 이 원룸이나 1.5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4계층으로 해서 굉장히 수익형으로 구성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외관 재료라든가 디자인도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고 또 원룸 주택처럼 안 보이게 이제 단창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중 유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디자인 쪽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내용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많이 고심을 했고 원룸처럼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설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최근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클라인 아웃의 세종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면과 후면 이렇게 두 개의 도로를 만나는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요. 1층에는 상가를 2개 구성을 하고 2층에는 투룸이 2개, 3층에는 이제 1세대, 4층과 다락방은 한 세대, 이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축물로 보게 되면은 5층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이고, 그리고 3계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이 수익형으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3층, 4층은 주인과 가족 세대가 들어가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주 출입구가 되겠고요. 주차장은 후면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면은 상가를 구성을 했고요. 자, 뒤에 부분을 보시면 좀 저렴한 재료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좀 재료를 다르게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시면은 재료를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면부와 후면부, 또 측면부는 또 저렴한 석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많이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준공한 나라 길동 상가주택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3계층은 상가, 여기 지하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3계층은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과 1.5룸, 그리고 상가가 결합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세대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수익형으로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결합한 내용이 되겠고, 자, 벽돌을 마감을 해서 조금 색다르게 구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건물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생명력을 부여를 하고, 나머지 층들은 이제 창문을 다 크게 크게 했습니다. 크게 크게 해서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보면은 좀큰 창들이 있어서 좀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8월에 준공한 반포동 아우룸 725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와 1.5룸이 결합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총 1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여러분이 이제 앞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보셨는데, 자,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다세대 주택이 아닌가 여러분이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아치를 사용한 부분들, 상부에도 아치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아치를 사용했고, 여기에서도 아치를 사용했고, 이쪽에서도 보시면 또 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세대는 5층에 있고 나머지 층은 이제 임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부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고급스러움과 이런 솔리드 월과 또 이런 갤러리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아함이라든가 좀 여성스러운, 또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가 이 반포동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세한 설계와 설계 과정, 그리고 또 면적에 관련된 그런 개요들은 제가 2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제가 그동안 쭉 작업했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고, 2편에서는 이 반포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계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다른 주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쭉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다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한 프로젝트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지금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중공한 프로젝트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포동 아우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